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꽃뱀 게임을 파이썬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이렇게 꽃뱀이 다니면서 꽃뱀이니까 과일을 먹는 거고요. 그래서 먹는 만큼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제 벽에 부딪히면은 게임은 끝나고 최종 점수가 어떻다 먹은 만큼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설치 이슈 없이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게 리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 리프를 만드시고, 우리는 파이썬으로 만들 거니까, 이제 만들어주시고, 적당한 이름 여러분들이 지정해주셔가지고, 리플로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리플 구조를 알려드리면, 여기 왼쪽에 코드를 쓰고, 오른쪽에 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 실행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게임을 여기다 코딩을 할 거고, 그리고 실행 결과는 이쪽 우측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사전 지식이라면 데이터형으로는 우리가 파이썬의 리스트와 튜플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로직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 반복문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조건문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한 모듈로는 컬시스라는 모듈하고, 그 다음에 랜덤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대신 이모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스네이크 이모지, 그다음에 밥인 과일 같은 것도 이모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법은 여기선 설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그 부분은 먼저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듈을 우리 가져올게요. 모듈을 처음에 가져올 거고, 그리고 나서 게임이 돌아가는 윈도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를 셋업을 하는 과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뱀과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데이터를 셋업할 거고요. 그를 위해서 리스트와 튜플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로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게임 로직을 쓸 건데, 여기서 우리는 이 반복문을 사용해 가지고, 반복문을 사용을 해 가지고 특정 키를 누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ESC, 이스케이프를 누르지 않으면 계속 하게 할 거고요. 그러면서 게임이 계속 진행되면서 뱀 길이가 이제 변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속도를 높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문을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할 거는 다음에 이제 뱀의 위치를 계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경계에 닿았는지, 꽃뱀이 자신을 덮쳤는지, 그리고 음식도 먹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음식의 위치와 같은지도 체크를 하고, 그래서 먹었으면 또 음식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음식을 다시 만들 거고요. 그리고 뱀을 또 움직이게 하고, 거기까지 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점수가 나오게 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이 게임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해가지고 Curses라는 모듈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게임이 돌아갈 윈도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가지고 이 Curses 가져온 모듈에서 스크린 시작하는 것 불러주고요. 그리고 윈도우로 Curses에서 우리는 새로운 윈도우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이 새로운 윈도우를 만들어 주는 거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N lines, N column, 그 다음에 시작 Y, 시작 X. 여기서 보면은 Y 값이 먼저 나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Y로서의 라인, 다음에 X로서의 column 값, 그 다음에 시작하는 Y 값, 그 다음에 시작하는 X 값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 20, 그리고 60, 그리고 0, 0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화살표 키, 에러 키죠. 에러 키로 꽃뱀을 컨트롤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키패드로서 1이라고 해주고, 그리고 컬스위스에서 우리는 컬스위스에서 노 에코를 사용을 할 겁니다. 노 에코를 사용해 가지고 다른 키보드는 받지 않도록, 다른 키보드 입력은 받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컬스위스에서 우리는 컬스 셋을 0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경계를 그려주도록 해야죠. 게임 윈도우에 폴더 값을 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계속 루프를 돌리게 윈도우는 노 딜레이로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윈도우를 셋업을 했으면 이제 게임 로직을 만들도록 하죠. 게임 로직을 만드는 과정으로 갑니다. 자, 이제 게임 로직을 위해 가지고 반복문으로 언제 동안 ESC, Escape 키를 누르지 않는 동안은 계속 반복이 되게 하자고요. ES키를 누르지 않으면은 ESC키를 누르지 않으면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이벤트를 수행하게 하는 거죠. 이벤트를 우리가 윈도우에서 getGH 이렇게 이벤트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벤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다 끝나면은 컬스위스에서 이제 끝나게 컬스위스 그리고 and win 윈도우를 끝내게 하고, 그리고 최종 점수가 프린트해 가지고 최종 점수가 나오게 하죠. 요 스코어 값이, 요 스코어 값을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는 0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추가해 나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이제 윈도우 창이 뜨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틀린 거 없나 보고. 여기 이거 지금 뉴 윈도우인데, 윈도우. 예. 왜냐면 뉴 윈도우라고 아까 했는데 왜 뉴만 들어갔지? 뉴 윈도우. 뉴 윈도우고.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 요거는 ESC 키 누르는 요 부분과 관련된 건 아직 없으니까 그냥 여기를 True라고 일단 해가지고 윈도우만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좀 줄여가지고 결과 나오는 것을 런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네모나게 우리가 지정한 이 윈도우 20, 60, 00에서 시작하는 이 윈도우가 나오면은 지금 됩니다. 이제 꽃뱀과 과일을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네이크의 기타를 리스트로 해가지고 리스트에서 이제 튜플 값으로, 튜플은 immutable 변하지 않는 데이터이니까 튜플이 좋겠죠. 튜플로 여기 보면은 여기 아까 표현될 때 보면 y x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됐죠. y x 이 형태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튜플로 값을 주도록 할게요. 화면을 좀더 크게 보이도록 플러스 좀 눌러드리고, 그래서 스네이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리스트 안에 튜플로 값을 적당히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YX로 맞춰가지고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음식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데이터를 튜푸드로, 튜플로 해서 10에 20, 요 위치로 있어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든 음식과, 그러니까 과일이죠. 과일과 꽃뱀의 이제 위치가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뱀은 이모지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일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모양을 한번 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포시 인 스네이크 해주 지금 보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스네이크랑 그 다음에 푸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실행해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음식과 그리고 뱀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들여쓰기는 계속 맞춰 주셔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좀 조정을 했어요. 여기 선에 맞춰 가지고 들여쓰기 맞춰 주시고,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 음식 얘를 처음 나오게 할 거를 꽃뱀과 과일 데이터 셋업 한 데다가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시각화하기 위해 가지고 true로 했던 거를 앞서 했던 것처럼 키를 이 escape 키를 안 누르 제 이건 키 키를 escape 키 누르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하게 해주고요. 그러면 escape 키는 뭔지를 보면 값이 27이에요. 그리고 처음 이제 키로서 컬티스에서 입력받은 키는 오른쪽 키로 하도록 하죠. 키 라이트 키 라이트로 해주고요. 여기 이렇게 하나만 붙어 있어야 되죠. 이제 좀 코드가 잘 보이게 화면 다시 좀 크게 하고요. 이제 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또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스코어를 점수를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지고 윈도우에서 add string 해서 요 점수를 증가시키게 해주고, 그리고 속도 높이기 뱀 길이에 따라 가지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제가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를 넣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키값을 받아들여 가지고 움직이는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쓰기를 보고 우리가 실행을 하면서 하기 위해 가지고 화면 사이즈를 좀 줄여 볼게요. 같이 해가지고 실행하는 것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키값을 이전 키를 여기다가 말고 여기다 넣어볼까요? 자, 속도 높인 거 다음에 이전 키를 우리가 프리비어스 키를 키라고 해주고, 그리고 이벤트 윈도우 get 캐릭터를 한 다음에 만약에 키 이벤트가 마이너스 1 여기서 지정해 준 거 노 딜레이 부분 여기서 지정해 준 거와 같지 않으면 이점 키로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if 키가 not in
우리가 누르는 다른 키들 값, 요거 왼쪽 키, 오른쪽 키 누르는 거, 그게 아니면은 키는 이전 키다, 이렇게 프리베스 키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한번 여기 볼게요. 속도를 위해 가지고 뱀 모양을 나중에 이모티콘으로 여러분 다시 바꾸면 되니까 여기서는 우물정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뱀이고 음식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지정한 이제 키가 반응을 하게 해줘야 되겠네요. 키를 다시 수정을 해. 여기까지 했고, 이제 다음 위치를, 내 조건문은 여기에 해당됐고, 다음 위치를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입력한 키로 움직이는 것을 한번 좀 보고요. 이제 이 뱀을 움직여주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지정한 뱀의 위치, 여기 지금 세 개가 있죠? 네,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41이면은,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41은 너무 많아서 17이면은 하나는 여기 있고 요쯤이네요. 좌표가 그 다음에 이게 19면은 좌표가 이렇게 요 좌표를 우리가 지금 연두에 두고 작업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네이크의 좌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지금 다운 키, 업 키, 레프트 키, 라이트 키를 하면은 좌표가 일씩 증감하게 하는 것을 스네이크의 인서트로 좌표를 넣었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된 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다운 키를 누르면 이렇게 가고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우리가 속도를 늘리는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를 지금 세게 누르면은 이렇게 되고, 지금 근데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벽에 닿으면은 이제 게임이 끝나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음식에 이렇게 가면은 음식이 사라지게 해줘야 되겠죠?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계에 닿았는지, 벽에 닿았는지 체크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경계에 닿았는지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윈도우 컬럼들 보면은 지금 Y가 20, 0에서부터 19까지, 그 다음에 X가 60, 0에서부터 59까지니까 그 사이에 닿으면은 브레이크 되게 해줘 버리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if Y가 0 브레이크, 그 다음 19 브레이크, 그 다음에 X가 0 브레이크, 그 다음에 59면 브레이크.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실행을 해가지고 벽에 닿았을 때 그냥 게임이 이렇게 종료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지나가면서 계속 이제 뱀의 길이가 늘고 있잖아요. 원래 이 스네이크 게임에서는 또 해줘야 될게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닿으면은 이 게임 종료가 됐잖아요. 그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꽃뱀이 이제 자기 자신한테 닿았는지를 체크하려면은 우리가 이 스네이크라는 어레이에서 보면은 0번째, 지금 꽃뱀 세 개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0번째 거가 이제 그 스네이크 전체 어레이에 닿는 게 뭔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브레이크를 해버리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if 스네이크 0번째 어레이 머리에 해당하는 게 이제 in 스네이크 1번부터 쭉 있는 그 리스트에 존재하면은 그거는 이제 브레이크 되게 해줬고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제 이렇게 스네이크가 가다가 자기 자신 머리가 딱 닿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브레이크 돼버리게 했고 이제 음식을 먹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음식 이제 위치와 같은지로 처리를 하면 되겠고 랜덤 모듈을 가져옵니다. 랜덤 모듈에서 랜덤 인티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음식이 이제 먹고 나면은 또 음식이 요 윈도우 범위 20, 60 범위 내에서 음식이 나오게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스톱하고 음식의 위치랑 먼저 같은지를 확인을 해보고, 꽃뱀 자신이 이제 만약에 if 스네이크가 그 머리가 푸드랑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먹는 거고, 먹었으니까 또 점수도 스코어도 우리가 플러스 1점이 나오게 할 거고, 그리고 루핑을 이제 돌아가지고 while 푸드가 먹어서 empty 튜플이면은 이제 푸드를 랜덤하게 또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랜덤 인티저 가져왔으니까 랜덤 인티저에서 우리 윈도우 범위 1에서 18과 그리고 랜덤 인티저로 1에서 58. 요 사이로 음식이 나오게 하고, 만약에 푸드가 in 스네이크면은 푸드는 이제 비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요 갖고 왔던 똑같은 거를 음식을 만들어 주고요. 새로 만들어진 음식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요거를 우리 지금 별표로 이렇게 바꿔줘 볼게요. 그러면은 점수 늘고, 그리고 음식이 먹고 나면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이제 푸드를 이제 비게 만들어 줘야죠. 스코어 다음에 while 루프 돌기 전에 푸드는 이제 been tuple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지금 새로운 음식 나오는 게 별표로 나오는지를 볼 거고요.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안 쓰니까 요 부분은 이제 지워주고 run 해서 이게 먹고 또얘 먹고 별표 나왔네요. 다시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랜덤하게 나오니까 하나 먹고 별표 나왔고, 별표 나오고 나서 이제 확 끝나버려, 너무 빨리 끝나버려가지고. 이제 뱀 움직이게 하는 것을 다듬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행을 해보면 뱀이 지금 계속 실행할수록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니까 이게 나중에, 그리고 물론 이제 키가 키보드 누르면 속도 빨라지는 건 적용되는 걸볼수 있고요. 이제 요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겠네요. 움직이고 나서는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지워줘 버리면 되겠죠. 지울 때는 그냥 스페이스로 공백으로 처리해 버리면은 지워질 테니까, 그 지우는 것을 만듭니다. 즉, 뱀 움직이기 하기는 꼬리 지우기라고 할까요? 꼬리 지우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음식도 하고, 그게 아니면은 else 이제 마지막 그 꼬리 부분을 라스트라고 하고, 스네이크의 리스트에서 값 돌려주고, 나머지 거는 지우개 팝하고, 그리고 윈도우에서 add 캐릭터로 스페이스로 이제 공백을 줘가지고, 공백 줘서 지우개 하는 거를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요, 지금 else는 if else로 서로 같아야 되니까, 칸이. 그래서 들여쓰기. 그래서 if
셀프에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실행을 시키고 보면은 이제 그 움직이면서 꼬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전에처럼 막 끊임없이 꼬리가 늘어나진 않아요. 그게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느낌표가 있으면은 스페이스가 아니라 느낌표가 있으면은 스페이스 자리를 느낌표가 계속 따라 붙어가지고 이제 계속 늘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스페이스를 넣었으니까 안 보이는 걸로 이제 지워지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꼬리는 지워져 갔으니까 머리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머리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다 된 거네요. 여기서 요 루프는 이제 다시 음식 만들기를 위해서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지워주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실행해서 보면은 음식 먹고 이제 다니고 벽에 부딪히면은 죽고 요거를 그냥 빠르게 지금 보여주려고 이모지로 하니까 아무래도 좀 느려가지고 새로운 음식으로 별표 모양 나오고 또 점수 2점 3점 오케이 아 요건 먹어야 되는데 네 먹었습니다 4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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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이 아 어렵다 다시 5점 5점만 따고요 아 이건 안돼 됐습니다. 예, 5점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꽃뱀 만드는 걸 봤고요. 그리고 이모지로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거 바꿔주시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